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20, 30대 젊은 층 남녀 구분 없이 탈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탈모 인구 1천만 명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탈모 증상이 남성형 탈모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나타나면서 더구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외모는 물론 심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넓어진 이마가 신경 쓰여 한숨이 길어진 30대 중반의 A씨. 탈모에 관해 주변에 묻기가 민망해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요. 하지만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많이 달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을 따라하자니 망설여지는데요. 탈모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치료를 위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에 곱고 검은 머리털인 성모가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고 일어나서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를 넘으면 병적인 원인에 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2년에서 4년, 여자는 4년에서 6년인데요. 하루 평균 약 50개에서 7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탈모는 성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은 정수리 쪽에서부터 둥글게 빠지거나 이마의 양쪽이 M자형으로 빠지게 되고 여성은 이마의 모발 중심부부터 서서히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탈모는 임상적으로 흉터가 형성되는 것과 형성되지 않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흉터가 형성되는 반응성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모발이 재생이 되지 않는 반면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비반응성 탈모는 모낭이 유지되므로 증상 부위가 사라진 후에 모발이 재생됩니다. 흉터가 형성되는 반응성 탈모로는 루푸스에 의한 탈모, 독발성 모낭염, 모공성 편평태선, 화상 및 외상에 의한 탈모 등이 있으며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비반응성 탈모로는 소위 대머리라고 하는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 원형 탈모, 곰팡이 감염에 의한 두부 백선, 휴지기 탈모, 발모벽 등이 있습니다. 탈모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남성형 탈모는 전체 탈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 시작이 되며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는 것이 아닌 앞머리나 정수리 부분의 굵은 모발이 가늘고 옅은 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는 원형의 탈모반이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두피뿐만이 아니라 털이 있는 어느 곳이든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휴지기 탈모의 경우는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평상시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갑자기 심하게 빠질 경우는 급성 휴지기 탈모, 천천히 지속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만성 휴지기 탈모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3년 20만 5천 명에서 2017년 21만 5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의 비율도 약 4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년 남성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완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원인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도 일부는 남성형 탈모와 같은 경로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그 양상의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유전적 소인과 자가면역 질환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약물 사용, 출산, 발열, 수술과 같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탈모로서 모발의 일부가 생장 기관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식의 상태로 이행하면서 탈락되면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탈모의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두피와 머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방법은 먼저 머리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때 등의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피 마사지를 아침, 저녁으로 손끝 또는 브러쉬를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모근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말릴 때에는 가능하면 자연 건조하고 염색, 탈색, 파마 등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의 유형에 따라서 그 치료법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의 치료를 위해서는 미녹시딜과 같은 바르는 약,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와 같은 5알파 환원요소 억제약품, 저출력 레이저, 모발 이식술들이 사용됩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스테로이드 제제나 전신스테로이드 제제, 면역요법, 엑시머 레이저나 저출력 레이저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휴식기 탈모는 원인이 제거되면 모발이 회복되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미녹시딜 등에 바르는 약이나 전신스테로이드 제제, 저출력 레이저 등을 사용합니다. 탈모 치료의 방법인 약물 치료와 모발 이식 외에도 레이저 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보통 털을 없애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력 레이저나 광원을 두피에 쪼이면 모발 유지는 물론 새로운 머리카락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가 어려운 경우나 부작용이 적어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탈모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공포심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탈모증이 발생한 부위에 308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대의 빛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이럴 경우 체내에 비타민 D가 증가하면서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T세포의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저출력 레이저의 경우 원형 탈모뿐만이 아니라 남성형 그리고 여성형 탈모와 같은 다양한 탈모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단 파장의 빛을 증폭시켜서 국소 부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두피 조직에는 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두피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늘려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테스토스테론을 두피로부터 멀리 이동시켜서 남성형 탈모에 도움을 주고 문항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활발하게 해서 원형 탈모 치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에 관여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를 하게 되면 성기능 이상 반응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2% 미만이고 약물을 끊으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탈모 약제가 노출되는 경우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 쓰이는 경구제제인 피나스테라이드 제와 두타스테라이드 제 같은 경우 신체 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물질 대사를 변화시켜 탈모를 막아주지만 발기부전이나 생식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10년 장기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5% 이하이고 복용을 중단하면 이러한 부작용 또한 사라진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탈모는 대를 걸러 유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남성형 탈모는 부계와 모계 모두에서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탈모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 그 확률은 5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 양쪽 모두가 탈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생기는 경우를 두고 탈모는 대를 걸러 나타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정말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콩의 경우 다른 콩에 비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아이소플라보노이드가 10배 이상 들어있고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과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아서 대량 섭취 시에는 콩의 레틴 성분 때문에 소화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섭취해야겠습니다. 탈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면 탈모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할 경우 탈모가 일찍 찾아올 수 있는데요. 먼저 고단백, 고지방 식품 섭취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모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 또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 만큼 매 순간 즐겁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성형 탈모에 콩, 두부, 된장, 칡, 채소 등과 같은 아이소플라보노이드 함유 음식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 두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담배 연기 자체가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및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급격한 영양 섭취 제한이나 다이어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모발로 가는 영양분을 감소시켜서 휴식의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외출할 때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피에 땀과 같은 모폐물이 쌓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기가 잘 되는 모자를 느슨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머리는 가급적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좋고 샴푸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샴푸 후 깨끗한 물로 두피와 모발에 남은 잔여 성분을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또 머리를 감은 후에는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두피까지 충분히 말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